최근에 이제 막 아유, 요새 참 힘드실 것 같아요. 이 한때 경제학자로서 우리 굉장히 존경받던 분인데 요새 막 모양의 뭐이 스캔들 저도 읽어봤어요. 나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. 자, 어쨌든 그거는 뭐 1004번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. 이분이 이건희 손지학의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. 예, 언뜻 생각해보면 저도 동의할 수, 아, 전 솔직히 언뜻 생각해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해보면 좀 동의할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건희 씨가 얼마나 잘 살아요. 보통 럭셔리한 게 아니잖아요. 예. 그것도 자식한테 또 유산, 물러주면서, 상속도, 세금도 조금 내시는 분인데, 세금도 조금 내시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. 그런데 그분이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건 부자다. 야, 무슨 부자한테 무상급식을 주냐 이거죠. 근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이건 어떻습니까? 이건희 씨 아들이 그럼 서울대 갈때 부자니까 무상급식 안 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 무상급식 해줬으면 최소한 국립대학교 서울대 갈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게 하고 부자들은 등록금을 많이 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. 부잣집 아이들은 왜 차별 없이 서울대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? 우리 서울대 들어갈 때집잘 산다고 등록금 더 냅니까? 등록금 더 내죠. 아, 서울대는 못 가셨구나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자. 우리 서울대, 아이,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근데, 물어보는 거예요. 우리 서울대 갈때집잘 산다고 돈더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네.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? 세금 제일 많이 냈으면, 무상급식 혜택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의료보험료 많이 냈으면 그러면, 병원 가서 먼저 진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우리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. 병원 가서, 나 의료보험료 얼마 낸 사람인 줄 알아? 한 달에 300만씩 내고 있어. 이렇게 나부터 치료해. 또라이 소리 듣지 않습니까? 예. 저 의료보험료 못 냈어요. 32,000원밖에 못 내요. 한 달에. 저는 감기약 걸려도 감기약 반만 주세요. 그러지 않잖아요. 의료보험료 만원 내나, 의료보험료 400만, 500만 원 내나, 감기 걸리면 감기약 똑같은 거 줍니다. 그 다음,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.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하잖아요. 무상급식은 왜안 되나요? 아, 교육은 사회권이고요. 그죠? 먹는 건 생존권이에요. 생존권이 우선하는 겁니까? 사회권이 우선하는 겁니까? 기본적으로는 여러분, 뭐 법적으로 이제 따져야 될 문제지만, 아, 생존권이 우선하는 거 아니야? 아, 가르치는 걸 똑같이 가르쳐주면, 먹이는 것도 똑같이 먹여야죠. 예. 네. 이거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냐.